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고수. 아, 오늘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내 곁에 있구나.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참 따뜻한 사람이 나의 곁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발견들, 정말 어떻게 보면 비범함 속의 평범함, 소박함 속의 또 특별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걸 영화에 담는 분이 계시죠. 우리의 이런 따뜻한 마음들, 따뜻한 풍경들, 이런 멋지고 의미 있는 발견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희영 영화 감독님 모셔볼게요. 오늘 강의의 주제를 그 영화로운 제주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화에서만큼 또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창작자들에게 제주는 왜 콘텐츠의 보고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방면의 소통은 다 중요하죠. 어머니와 아이의 소통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영화는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몇 사람의 스텝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짐작. 안 돼요. 맞습니다. 혹시 영화 제작자신가요? 정확합니다. 대략 저희 같은 소규모의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스텝이 필요해요. 소규모. 그러니까 사실 봉준호 감독님, 뭐 박찬욱 감독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들보다 아무튼 수백 배의 인원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촬영 감독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조감독, 뭐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정말 두려운 소통이 있습니다. 긴장되는 소통. 바로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만든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에 잘 걸어가서 울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저의 마지막 소통이고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영화는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늘 어떻게 소통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 제주를 소재로 한 영화가 네 편이 됩니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아 뭐 저 감독이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의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제주에 계속 있었다면 이런 영화는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주를 떠나고 나서 오히려 멀어지고 나서야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니까요. 들미에는 한기 감히 소라가 대께서 모여져 글로 이제 물꽃이 빨간 건 물꽃이니 두 개가 나서 네, 이 물꽃의 전설은 놀라지 마십시오. 해녀 경력 87년, 현재 그 연세가 97살의 전설의 해녀 현순직 해녀와 도시로 나갔다가 헤어 디자이너로 생활하다가 너무 그 소음과 그 도시의 빌딩 숲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고향 바다로 돌아와서 이제 막내 해녀가 된 최지혜 해녀. 두 사람이 청정 바다에만 핀다는 물꽃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처음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청소년기부터 뭐 글을 좀 잘 써서 글을 조금 쓰다가 그다음에 뭐 아무런 주저 없이 그냥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국어국문학과에 그냥 주저 없이 진학을 했고 그래서 시를 열심히 쓰는데 어느 날 저보다 시를 너무 잘 쓰는 후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쟤보다 시를 못 쓰다니 막 괴로워하지 않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길을 틀었습니다. 마침 그때 방송가에서 처음으로 방송작가 군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PD들이 다 쓰고 하다가 근데 마침 글을 좀 쓰니까 이제 소개가 돼서 방송작가로 갔는데 가자마자 막 저는 그냥 씻을 때보다 조금 힘을 빼서 썼을 뿐인데 너무 글을 잘 쓴다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에 너무 약해서 나의 운명을 만났다. 이거야말로 나의 길이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방송작가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다큐멘터리 쪽으로 처음부터 쭉 했고 저의 관심이 늘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한 100편 정도 만든 것 같아요. 한 18년 동안. 참 이상하게도 선배들이 제가 뭔가 구성안이나 콘티를 짜가면 아무래도 너의 구성안은 방송 같지 않고 영화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영화 같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 파라다이스, 라스트 파라다이스, 뭐 결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영화적인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구성도 사실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켜켜이 쌓였다가 그래, 영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9 나이에 두 아이를 친정 엄마와 남편에게 맡겨두고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모진 엄마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아니 왜 영화 공부하는데 왜 중국으로 간 거야? 근데 그 당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장이모 감독이라고. 장이모 감독 붉은 수수밭 뭐 5월의 마중 이런 거 만든 감독인데 그 감독이 북경 전형학원 베이징 띠에닝 슈에위엔이라는 영화학교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언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건너갔고 베이징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우와. 네. 그런데 제가 북경 전형학원에는 입학을 하지 못했고 어학만 열심히 하다가 하지만 첫 영화를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영화 감독의 길로 아주 우연히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본론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마음의 소통입니다. 참 쉽죠. 말은 너무 쉬워요. 마음의 소통. 강의 첫 머리에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발입니다. 저희 촬영 감독님이 어느 날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를 가장 잘 설명한 사진이니까 프로필로 쓰라고 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제나 이런 데서 뭐 프로필 사진 보내주세요 이러면 제가 1번으로 이 사진 보내거든요. 한 번도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얼굴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런 게 프로필이지 않나요? 저는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게 정말 프로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저때 저는 카메라를 멀리 팽개치고 해녀 삼촌들이 이제 바다에 딱 들어갈 때 되면 연세가 많은 삼촌들은 뭘 하나씩 까먹으세요. 그러면 저보고 야 저기 가서 조락 가져오라 뭐 야 저기 오리발 갖고 와라 이러면 네 하고 이제 신나서
빡 뛰어가서 갖다 드리는 뭐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카메라를 두고 저렇게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든 첫 영화가 물숨이고요.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었습니다. 촬영 기간 무려 7년, 후반 제작 2년, 그래서 9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물숨의 그 무대는 우도였어요. 베이징에 앉아서 책상에서 한가로이 서치를 하면서 찾아봤죠. 해녀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도에 365명의 해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어느 제주도에서도 해녀분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 해녀분들이 가장 강인한가요? 1초도 되기 전에 우도. 우도 해녀들이 앉은 자리엔 풀도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뭔가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정했어, 우도. 막 머릿속에는 이미 엄청난 대작이 막 지나갔죠. 팀을 꾸려서 우도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해서 찍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필 금원 중국 베이징에서 해녀가 너무 찍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으로 와서 인천공항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스태프들과 만나서 제주도로 와서 다시 성산포로 차를 타고 가서 우도로 들어가면 하루가 지납니다. 일단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이제 엄청난 대작을 난 만들 거야 이러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아주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스태프들 보기가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그런지요. 저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해녀들의 문화,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바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해녀 콘텐츠의 다큐멘터리들을 그 전까지 봤는데 바닷속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들어가도 아주 잠깐? 근데 저는 진짜 바닷속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해녀분들이 어떻게 숨을 참는지, 어떻게 작업하는지,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면 이거는 해녀 공동체 전체의 만장일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완전 그냥 강펀치를 맞고 막 어질어질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불턱 주변에만 가면 막 뭐라 하시고 막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해녀분들이 이제 막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노출되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물숨 첫 촬영할 때 200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할까? 계속 해야 될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정서를 잘 아는 제주도 출신에다가 무엇보다 제가 제주어를 다 알아듣잖아요. 할머니들 말씀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만 거죠. 카메라를 들지 못한 채 2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2년째 되던 날 제가 우도봉에 올라갔어요. 가야 되겠다. 민박집에 짐을 다 쌌어요. 마지막으로 우도봉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봤죠.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해녀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내가 왜 찍어야 할까?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이거 나의 욕심이 아닐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두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두고 온 마음도 그렇고 아침마다 저 우도봉에서 아이들 깨어있나 전화로 알람 해주고 다시 촬영 준비하고 근데 오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돌아다니면 맨날 욕먹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딱 갔는데 정말요 거짓말처럼 누가 큐사인을 주듯이 바로 저 앞에 바다로 한 무리의 해녀분들이 다시 늘 그랬지만 바다로 풍덩 잠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날도 봤겠죠. 근데 그날 저는 엄청난 누가 죽비로 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해녀분들은 옛날부터 땅도 화산
화산섬에라 농사도 안 되고 정말 밭 한 땡이 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다로 한 걸음을 내디디셨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정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 바다로 아무런 장비 없이 뛰어들기까지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돌아간다면 나는 해녀를 찍을 자격이 없어. 저는 제가 만들 영화에 그 욕심만 있었지 이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나도 헤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녀분들과 마음의 소통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다 두고 제일 먼저 해녀 삼촌들을 이제 계속 2년 동안 제가 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침에 가실 때 거의 아무것도 못 드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부대 끼니까 자맥질할 때. 그럼 나오실 때 되면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탈진하시겠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데 어디서 온 이상한 애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저 같아도 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대신 제주도 보리빵과 그때만 해도 우도에 빵집이 없었습니다. 보리빵과 음료수를 해녀 삼촌들 수대로 다 포장해서 들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께 드리고 소라짐이나 우뭇가사리짐을 이제 막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스태프들도 전부 다 같이요. 이렇게 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부녀 그 해녀 회장님이 아침에 늘 바다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거든요. 해녀 회장님이 갑자기 탁 저를 보시더니 삼촌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물질한다 결정을 딱 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야인애한테 협조 좀 해줍시다. 우리 얘네들 지금까지 들고 온 차비값만 해도 차비값은 해야 될 거 아니까 우리 좀 도와주게 마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해녀 삼촌들이 막 너도 나도 아이고 우리 좀 얘네들은 좀 도와주자 라는 말씀을 다 하실 때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 만큼만 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바로 물숨이다. 저는 해녀들을 뭐 강인한 어머니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돼 왔고 저는 숨으로 해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영화는 그 어쩔 수 없이 감독 자신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저 당시에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막 엄청난 대작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늘 마음은 조급했고 어디 걸어다니면서 멍투성이었고 결국 그것은 내가 욕망의 숨에 휩싸여 있을 때였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이 왔던 거죠. 아, 나의 숨의 길이는 사실은 하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늘 상군 바다를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화가 물숨입니다. 해녀만큼 저에게 엄청난 새로운 눈을 저에게 선사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웃음을 줘야 살 수 있는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틴틴파이브로 활동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동우 씨를 만나면 1초도 안 웃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동우 씨가 나이 40살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감독님 이상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사람이 더 잘 보이고요. 세상도 더 잘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편견이 없애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눈은 얼마나 간사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착 스캔한대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고급 가방을 들었는지 지위는 무엇일지를 이미 눈이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인지 꾸며서 말하는 것인지 과장된지 나한테는 잘하는데 음식을 서빙해 주신 분한테는 냉대하는지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동우 씨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영화는 이동우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동우 씨가 당시 방송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대요. 이동우 씨, 저는 천안에 사는 임재신이라는 사람인데 이동우 씨에게 저의 한쪽 눈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참고로 이동우 씨는 눈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병명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자신은 눈이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 너무 좌절하고 막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의 눈을 기증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졌대요.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90도 회전. 직진. 최신아. 세상이 지금 같다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식약병이니까.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오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이때 저는 또 하나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제주도로 와서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과연 가능할까 이게?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눈이 돼주고 한 사람은 발이 돼주니까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배가 아파서 구를 정도로 정말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매 순간이 정말 너무 소중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동우 씨가 지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소가 뭐 미끄럼틀, 그네처럼 우리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 시와 소에서 왔다는 걸 그때 제목을 지을 때 알았고요. 특히 시소는 서로 무게가 비슷해야 즐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두 사람의 상처와 아픔의 무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럼에도 웃음을 가진 두 사람들이 시소를 타는 모습이 사실은 이 영화의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사실 다시 눈뜨게 해준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해녀 삼촌들 그리고 이동호 씨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오만해 찌들어가시고 막 방송 대작가인 양 이렇게 행세하면서 내가 못할 건 없어라고 했지만 과연 그동안 나는 이 세상을 그냥 껍데기를 보고 다 본 것인 양 했구나라는 정말 너무나 아픈 깨달음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 내가 보는 것인 양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면서 사실 제주도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영어학교 강의할 때 꼭 이 과제를 냅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재래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오세요. 자, 머릿속에 뭐가 풍경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한 70%의 학생들은 비슷한 거 만들어 와요. 다 스케치요. 우리가 뻔히 상상하는 버스 안 스케치, 지하철 스케치, 재래시장 스케치. 그 학생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이 과제물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5 결과물이 좋은 거를 꼽아봤습니다. 한 학생은 안을 찍지 않고 정류장만 찍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온 거죠. 두 번째는 경로석이나 이제 임신부석 요것만 특정해서 그것만 가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맨 첫 과사하고 마지막 칸만 찍었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뭔가 그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뭐 별건 없었대요. 하지만 그런 시도 좋다고 칭찬했고요. 또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어떤 비교를 하면서 찍었던 학생도 기억에 남았고 제일 좋았던 건 유실물센터를 찍은 학생이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는 다 똑같이 봅니다, 늘. 근데 무엇을 볼 것인가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풍경화로만 알았기 때문에 해녀를 다 안다고 생각했죠. 아, 난 고향이 제주도야. 이랬지만 사실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늘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들을 자주 봤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숨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계속 끊임없이 해녀 삼촌들과 소통하면서 물숨이라는 단어를 건져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잘 안 하세요, 어른들은. 아이처럼 질문하기입니다. 어른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어른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다 주입식 교육이라 다 암기하고 그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저의 지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내가 생각하면서 켜켜이 쌓인 게 아니라 마구 저장만 해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제가 정말 한 방 딱 맞은 순간이 있었는데 물숨이 이제 국내 버전과 해외 버전을 다시 만들었던 계기이거든요. 물숨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외에서 이제 막 여러 초청이 됐는데 영국에 갔을 때였어요. 영국에서 해녀 사진도 전시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녀는 왜 바다에 갈 때 공기통을 스킨스쿠버처럼 메고 가지 않나요? 그러면 더 힘들지 않을 텐데. 할머니들이 왜 저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해녀니까. 해녀는 저래. 우리 대답이 늘 그렇죠. 원래 해녀는 그래. 잖아요? 아,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안 되겠다.
해외 버전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수정해서. 그래서 다시 우도로 갔습니다. 현녀 삼촌들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삼촌, 왜 공기통을 안 하고 들어가는 거? 삼촌들이 다 놀래서, 얘가 무슨 이상, 갑자기? 무슨 한 10년 동안 해녀 뭐 한다고 저렇게 돌아, 갑자기 야, 무슨 공기통이, 그게 무슨 질문이냐? 막 한참 혼냈는데 계속 질문했어요. 삼촌 그래도 잘 생각해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해녀 삼촌이 90세가 넘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주게. 누가 공기통 메고 가면 그 사람은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다 연령대들이 높아서 새로운 장비 가지고 가고 이런 거 우리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야 라고 어떤 분은 대답하셨고, 어떤 분은 우리 공기통 메고 가면 숨이 자유로워지니까 막 그거 다 행화불문, 그럼 바다도 못 살고 해녀도 못 살지게, 그럼 후대의 해녀들은 뭘 할 거라. 욕심내지 않고 내 숨만큼만 있다가 오면 바다도 살고 해녀도 산다는 거를 이분들이 이미 일찌감치부터 아셨던 겁니다. 제주도 어머니들이 너무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바다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아셨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다시 담아서 해외 버전으로 만들었더니 영화 상영 후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없었다면 해외 버전은 국내 버전과 똑같은 것으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순수한 질문이 또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외국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의 다리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물숨도 그랬지만 물꽃도 해녀분들의 말씀 속에서 제가 건져올린 말인데, 해녀 삼촌들이 산호초를 물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우리 97살 해녀 삼촌이 내가 다니던 바다는 나만 갈 수 있는 깊은 곳인데 거기 가면 물꽃이 빨갛고 파랗게 피어있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막 저는 뭐 말미잘인가 막 이랬다니까요. 해양식물도감 뭐 그다음에 거기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이제 해양연구소까지 갔는데 그게 산호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이 한평생 꿈꾸던 젊은 날 갔던 그 비밀의 화원, 해녀들도 좋은 장소는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 잘 안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할머니처럼 대상군만 조류가 세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비밀 화원인데 그곳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저런 지식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떠나시면 소멸돼버릴 지식들이기도 해서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기록했던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저는 그 해녀의 눈으로 제주 바다를 기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멸돼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는 사라져가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제주 해녀분들. 제가 물숨 촬영할 때 4,500분 정도 됐거든요. 물꽃의 전설 할 때 3,2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꽃을 더 이상 피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가는 제주 바다. 마지막은 숨어 있는데 할머니가 쓰시는 제주어입니다. 저도 웬만큼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말씀은 한 8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어가 또한 소멸 위기의 언어 4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영화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보았는가, 보이는 게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나만 본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영화이고 문학이고 문화 창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영화에서의 소통의 핵심은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되게 느린 사람이거든요. 빠르지 않아요. 둔하고. 그런데도 저의 속도로 맞춰서 천천히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만의 영화 언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의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00%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영화인들에게 제주섬은 정말 로망이에요.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제가 봐도, 저는 20대 때만 해도 이 수평선이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늘 떠나고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철이 들어 돌아와 보니까 제주도만한 섬이 없어요. 신과 자연이 함께하는 땅이고, 유형, 무형 문화재가 정말 도처에 깔려 있고, 그리고 제주도 분들의 이 고유한 철학은요, 캐면 캘수록 보석 같아요. 예전에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하나씩 캐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화로운 제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아이 같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멀리서 막 해외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거나 그러는 분들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데 파랑새는 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현실 가능한 거 하셔야 돼요. 정말 학생들 만나보면 막 눈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 수준이야. 다 비평해, 다. 근데 실력은 초보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영원히 만들 수 없어요. 현실 가능한 것을 하나씩 한 걸음씩 만들면 그 누구나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자 그분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관객을 동원하고 영화제에 나가고 영화 잡지에 비평이 실리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하며 혹독한 추위와 눈, 비, 진흙탕 속에서 무거운 조명기를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감독은 이렇게 말했고, 저는 이 글을 제 책상에 오래전부터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저의 맨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도 그랬지만 오늘도 저의 머리나 손보다는 저의 발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강연. 우리를 울고 나중에 또 웃기셨어요, 그죠? 아, 너무 오늘 너무 뭉클한 순간도 많았고 감동적이고 또 우리 가슴에 정말 정말 와닿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너무 빠져들어서 강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항상 질문을 미리 받아두는데 오늘 직접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잖아요. 상업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저는 끝까지 지금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뭐 그냥 극영화
상업영화라는 표현보다는 극영화를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뭐 제의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극영화 쪽으로 가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상상력도 다큐멘터리 진실의 힘만큼 저는 큰 울림이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상상해본들 사실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다큐멘터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제 이제 꾸며낸 그렇죠. 희곡. 그렇죠. 희곡도 너무나 우리에게 뭐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는데 사실만큼 그렇죠. 그게 진실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요건 어때요? 촬영하시면서 엄청 웃거나 엄청 울었던 적은? 아마도 다큐멘터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막 전율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이 시소 촬영할 때였는데 그 서로 두 남자가 마치 시소 타듯이 서로의 아픔도 얘기하고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동우 씨가 물어요. 만약에 네가 마음대로 갈 수 있거나 그렇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임재신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임재신 씨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그 순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볼을 만져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쉬운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볼을 그렇게 만져줘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너무 스태프들이 옆에서 막 울었던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동우 씨 딸이 지금 많이 컸어요. 똑똑하게 성장을 잘했는데 딸이 아빠 그 그림 그리면서 아빠가 눈을 고치면 세계여행 갈 거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 옆에서 촬영하고 있으면 같이 울면서 촬영하게 돼요.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그런 감동은 물꽃의 전설 마지막 신을 찍을 때였는데요. 해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리예요. 다리 조류를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물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의 영화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신년이 되면 엄청 막 해 뜨는 거 보러 가지만 그 월출 보러 가자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달 찍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년 만에 마지막 라스트 신을 찍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달 뜨는 포인트를 찾아가면 세팅을 하면 달이 이미 떠버려요. 근데 저는 바다 위에 뜨는 달, 해녀들이 신성시하는 그 달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1년 만에. 찾았는데 가보니까 달이 딱 떴는데 어선들이 불빛이 너무 환해서 해녀들이 그 신비스러운 달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찾아냈잖아요. 1년에 딱 두 번 달만 보이는 날이 있어요. 추석과 명절이요. 그래서 추석 때 한번 갔는데 부지런한 또 어부님이 계셔가지고 두 대가 딱 달 앞으로 왔다 갔다 포기. 그래서 한 해가 다시 지나서 명절 때 구정 때 갔더니 단 하나의 배도 없이 해가 딱 떠오르는데 할머니가 그 바다를 걷고 바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삼촌이 그 원시의 바다 앞에서 달을 보면서 나는 바다가 내 부모보다 더 고마워. 부모인들 이렇게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독백하시고 그냥 딱 바다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으로만 들어도 이렇게 근데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또 많은 기다림이 있으셨겠어요. 지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전해주시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만난 장면들이어서 더 깊은 울림인 것 같아요. 참고로 고백하자면 촬영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매일 데리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매일 또 찍자 그러고 이때는 꼭 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마지막에 건져낸 장면에서 너무 희열을 느끼죠. 다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서로 눈을 스태프들과 눈을 마주치는데 다 알 것 같은 거 있죠. 너무 좋다 이런 거. 완성된 영화를 선보였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제일 두려운 순간이 물고새 전설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그 영화판에서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감독이에요. 뭐 했다 하면 막 6년, 7년씩 하니까 물고새 전설도 6년 촬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사실 견딜 수 있는 힘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한 자리거든요. 첫 상영을 할 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기간들을 참는데 첫 개봉해서 상영을 할 때는요 정말 1초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객석에서 이렇게만 해도 지루한가? 어떤 분이 핸드폰만 봐도 재미가 없나?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정말 바늘방석인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그 제일 좋았던 적은 물숨 했을 때요. 해녀분들이 가파도에서 마라도에서 이 영화 보신다고 처음 영화 보시러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극장이 거의 그 자체를 찍고 싶었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영화 스크린과 대화를 하시면서 막 보시더래요. 아이고 저 밭엔 소라 많다. 막 아이고 우리 밭엔 없는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물고새 전설도 그랬대요. 야 저 바다는 많이 이제 백화가 됐구나. 우리 바다는 아직 좀 남아있는데 우리 바다도 이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했을 때 아, 만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옛날에 피상적으로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주도는 굉장히 영화감독 배출이 많아요. 유명한 감독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섬이에요, 제주도는. 그런데 영화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영화 배우려고 방학 때 서울에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영화학교 하나 만들어서 무료로 많은 분들이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제가 조금씩 도움이 될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제주 영화학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 정말 영화 같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고희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